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수록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점점 더 커질수록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외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그분의 모습을 지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뒤 예수와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기 머물며 세례를 베푸셨다. 한편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거기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함께 있던 그분에 대해 증언하셨지요. 바로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모두들 그분에게로 가고 있군요. 요한이 대답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그대들 자신이 나에게 증언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에 앞서 보냄 받았을 뿐이요 하고 내가 말한 사실을 말이요.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이요. 신랑의 벗이 곁에 있다가 신랑 목소리를 들으면 크게 기뻐하지요. 내 기쁨도 그렇게 벅차 있어.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하는 법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도록 자기 자신을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자리에 놓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기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점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없앰으로써 완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껴안을 때 하느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듯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를 그분과의 일치, 즉 완전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수록 나날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시고 그러므로써 나날이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면 완전히 나 자신이 되어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모든 것을 취함으로써 인간이 신화될 수 있게 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가 참 신앙의 모짜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장애인들이 사랑과 배려의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배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신뢰를 두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한 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더불어 사랑의 기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나에게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암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부으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랑을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온갖 은혜로 다스리시니 오늘도 내일도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덧없는 현세에서도 위안을 받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주님의 충만한 은총 안에서 기쁘게 살아갑시다.